복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맨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얀마 BO5503 애시입니다. 애시장비고요. 지금 여기 여긴 전원주택단지거든요. 전원주택단지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겉면이 유실돼가지고서요 뚝뚝 보강하면서 잡초를 좀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장비는요 BO5503LC 요장비는 집게가 달려 있습니다. 요건 이제 소선회고 동작이 요것도 뭐 굉장히 뭐 동작은 그래도 잘 나오는 장비입니다. 지금 트랙은 이제 고무 트랙을 껴 있습니다. 고무 트랙이 껴 있고요. 지금 이제 바닥을 나라시 하면서 이 뚝을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쭉 흙을 이제 걷어서 뚝에다가 이제 보강도 하면서 또 이렇게 보강을 하면서 쭉쭉 잡풀도 제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옆에는 또 이제 삼다불이 옆에서 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봄대를 쭉 뻗어 가지고서 지금 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겉면도 잡고요. 이제 요런 이제 장비는 소선의 장비는 이제 그 갈로 작업이나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상시도 작업에서 굉장히 용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장비가 요 소선의 장비입니다. 요 얀마 03LC 저희 처남도 요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 장비는 이제 우리 국산 장비보다는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부속까지 좀 비싸서 좀 문제지 뭐 다른 거는 뭐 괜찮습니다. 뭐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또 요 장비가 또 힘이 좋아요. 여러분들 힘이 좋습니다. 생긴 거는 또 이렇게 자그마니하게 생겨서도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지금 밑에 이제 또 흙을 걷어 올려서 뚝에다 이렇게 보강을 해줍니다. 근데 공투 장비들은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쭉쭉 가면서 뚝을 보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강을 하시면서 꾹꾹 눌러주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네,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요 여러분들. 그 장비가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참 이게 희한한 거는 엔진도 굉장히 조그맣고 펌프도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펌프에서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무래도 기술력 같아요. 얀마의 그 기술력 같습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해요. 겉면을 저렇게 꾹꾹꾹꾹 눌러줍니다. 바닥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겉면을 잡아가면서 뚝을 보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뚝을 버켓으로 꾹꾹꾹 눌러줍니다. 여기 뭐 사장님은 나이가 한 65세 되시는 분입니다. 65세 되시는 분인데 장비를 좀 늦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공투 장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지금 한 65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공투 장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년이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 구사키는. 빠지는 곳에 가서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이제 아무래도 저렇게 고무 트랙을 낀 장비들은 빠지는 곳에 가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도로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빠지는 곳에서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궤도가 잘 지켜진다는 거죠. 뻗어 가지고서
식초를 이렇게 한 번씩 걷어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고치다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포크맨TV에 오셔서 여러분들 한번 문의하시면 포크맨이 여러분들한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남녀노부는 크게 다 이렇게 공항을 하면서 이제 겉면을 이쁘게 걷어 올립니다. 꾹꾹 저렇게 겉면을 눌러주면서 겉면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붐대도 꺾였죠? 예, 붐대가 꺾였습니다. 예. 붐대를 꺾어가지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붐대를 또 원상태로 해가지고 또 이게 바닥을, 겉면을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무한궤도 장비는 이제 뭐 빠지는 곳이나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 기동성이 없어서 그렇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남녀노부는 또 쪽에다가 이렇게 보강을 합니다. 예, 보강을 해가지고 예, 한 번씩 꾹꾹꾹 뭉뚜렁을 형성을 해가면서 이렇게 뺑 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포크맨TV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좋은 시간들 되시고.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도 좋은 시간들 되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포크맨TV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츠나이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